제3항 건교 착공 전에 평당 200원 얻은 게 지금 얼마인지 아나? 4,000원이야. 5,000원 부르기도 하고. 이 본격적으로 개발 들어가기 전에 부지런히 사모아야 한다 이 말이지. 당장 사시려고요? 아, 댐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깔았으니까 이제 집을 지어야겠어. 아파트를 지을 거래. 아파트요? 정선생이라고 아주 용한 역술가가 그러더군. 앞으로 나한테 20년간 토대운이라고. 토대운? 20년간 흙파먹고 사는 운세라는 거야. 그럼 전 뭐라면 되겠습니까? 정부 발표 전에 땅을 매점해야 돼. 최대한 많이. 네, 알겠습니다. 문제라도. 설렁탕이면 되는데 저한테 너무 과분한 밥상인 것 같습니다. 자네, 우리 양지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상고 졸업하고 군복무 마치고 입사했으니까 5년 됐습니다. 5년 만에 경리과장이라 출세했구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출세하고 싶은가? 이 밥상처럼 자네한테 과분한 것이네. 받을 생각이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네. 자네가 받아준다면. 받겠습니다. 받다 받아요. 정희 씨. 최태준입니다. 원발치서 몇 번 뵌 적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후회할 겁니다. 후회 안 합니다. 아이고, 경숙 인연은 상빈이로 가와 추가 빚나. 와, 여자가 너도. 어머에, 미자네 그릇 너무 예쁘다. 상이 와야 차릴 낀데. 태준이 올 때 됐지? 아이고, 태준이 오기 전에 상부터 와야 할 낀데.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신문지 깔고 먹으면 된다. 하늘 같은 사장님 따님이다. 하늘 같은 시댁이다. 어이구, 가수나가. 어머니, 상 왔다. 태준아. 오다가 만났다. 그렇지만 많이 드서. 아들일까 딸일까 아직은 모르죠. 강남 땅에 아파트 짓는다면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한 채. 누나. 아, 노래 질라. 괴웠습니까? 네. 야들 말은 신경 끄서. 배운 게 없어가 천지 분간을 모한다 아닙니까? 어머니! 아이고, 저... 바라는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 태조의 3대 덕자 아닙니까? 아들만 낳아줘서.
어머니 말씀에 신경 쓰지 말아요. 더 이상의 아이는 없을 겁니다. 이 아이 말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결혼. 내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입니다. 정희 씨와 이 아이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나는 정했나? 예, 다행히도.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4주 팔자를 맞추다 보니 우주에서 바늘 찾기가 따로 없더군요. 아주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4대부 집안에선 합궁 날짜를 정해 기획 임신을 시킨 겁니다. 어쩌자고 남의 귀한 여식을 겁없이 덜컥 임신부터 시키고 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정희, 제왕절개 할 거네. 제왕절개요? 손주분의 사주팔자입니다. 이게 정말... 예, 사장님의 뒤를 이어 지금의 향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갈 바로 제왕의 사주입니다. 제국을 만들 걸세. 바야흐로 건설의 시대가 아닌가. 이 땅을 발판 삼아 지금의 양지 건설을 철강, 전기, 전자, 화학, 무역, 섬유 모든 거 나오는 거대한 공룡기업으로 키워나갈 거다. 대단하신 분.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모든 하겠습니다. 내 손주는 할아버지가 만든 제국의 왕이 될 걸세. 그 아이를 제왕으로 만들게. 이게 내가 자네를 선택한 이유야. 네, 사장님의 손주. 아니, 제 아들. 기필코 제왕으로 만들겠습니다. 제 이름 반드시. 판도라의 상자를 열러 가는 중이야. 판도라의 상자? 아, 드디어 감사 나가는구나. 내 첫 필드가 어딘 줄 알면 너 깜짝 놀랄걸. 어딘데? 대회비라 말해줄 수 없어. 뭐야, 그럴 건 뭐하러 물어. 너 궁금하라고? 이런. 나 놀릴 생각 말고 가서 첫 미션이나 잘 완수해. 물론 잘하겠지만. 어쩌냐, 감사 기간 동안 나 무지 바쁜데. 그게 뭐? 오라버니 보고 싶어도 꼭 참으라고. 제발 365일 감사 기간이면 좋겠다. 화끈하게 바람 한번 피워보게. 바람? 아니, 이 여자가 말이면 단 줄 아나.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무서워?
바람 필 시간이 어딨어. 지금 우리 회사 완전 초비상이야. 알잖아. 이러다 우리 회사도 부도나는 거 아닌지 몰라. 망하면 어쩌지? 뭐 어쩌겠어. 나한테 빨리 시집 와야지. 됐고요. 끊어. 회장님 출동하셨어. 알았어. 오늘도 화이팅. 자, 양지그룹이라 어디 부도가 날지 안 날지 한번 가볼까? 오시죠. 아무나 오시면 돼. 내가 누군 줄 알고 잡상이 취급이야. 회장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제왕이 따로 없네. 산업은행에서는 연락이 왔나? 예. 안 된대? 자기 자본 10%에 금융관리 차입이 90%라 더 이상의 대출은 어렵답니다. 개포, 수서, 가양 등촌에서 줄줄이 분양대기 중이라고 해. 100% 분양 문제없다고. 한신은행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해보시는 게 그나마 믿을 때라고는 뭐 현재로선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에휴, 저기 동서 통해서 부탁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아, 오늘부터 회계감사 들어가지. 예. 그 은행에 서류 들어갈 때마다 콜아빠 죽겠으니까 단돌이 잘해. 뭐 안 그래도 그 삼진에게 전무랑 통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신참들로 보냈으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요. 뭐 하나? 네? 아, 네. 그 손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쨌든 관리 잘해. 네. 대외비라 말할 수가 없어? 응? 요 앙큼한 자식. 뭐가 이렇게 봤냐? 아이고, 죽었네, 죽었어. 이보슈, 회계사 양반. 네가 여긴 어떻게? 죄졌어? 원래 기어 들어오게? 내가 공과 사는 구분하는 거지. 나 보고 싶어 지원했지. 아, 어떻게 알았대? 아, 내 죄가 크다. 적당히 홀렸어야 됐는데. 그러게. 사람을 홀렸으면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뭔 책임? 어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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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아, 아프잖아. 누가 이렇게 이쁘게 하고 다니래? 뭔데 이쁜 걸 어쩌라고? 아, 이쁘니까.
몇번 할까? 미쳤어. 네. 네, 상무님. 알겠습니다. 가봐야 돼. 뽀뽀는? 공과 사는 구분한다며. 이래? 같이 가. 아, 늦을 거니까 먼저 퇴근해. 응. 그럼 수고. 여기. 뭐야? 뇌물.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무슨 뇌물이 이래 시시하게. 됐어? 응. 맞습니다, 상무님. 앉아. 숙제가 생겼어.